Nice game to you. K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12강 A조 진출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경기에서 승리한 MSH. 네. 그리고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나진 블랙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승자가 바로 8강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확실히 MSH가 제닉스 블라스트에게 역전승을 한 게 임팩트가 있었는지 뭐 커뮤니티에서도 관련된 드립들이 나오고 있고 뭐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에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현장에 오셔서 또 추첨을 통해서 기가바이트 네, 네. 제공하는 마우스 키보드를 들고 계시고 있네요. 행복한 웃음과 함께 네. 네. 네, 또 관람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출전 양 팀의 엔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머스트 스터디 하드와 나진 블랙소드입니다. 네, 뭐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팀이겠네요. 나진 블랙소드 강팀이 맞고요. 약간 이변을 통해서 NFL에 왔지만 여전히 강한 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3경기 모두 무승부를 네. 기록하고 탑라이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호 선수 뭐 만나봤고요. 네. 나진 엑스펜션 구본태 선수가 탑에 있습니다. 사실은 엑스펜션이 소드에 왔기 때문에 소드의 비상을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는데 의외로 좀 활약을 못했었고 그 덕분에 엑스펜션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곤란했죠. 액패 거품설이 지금 사실은 커뮤니티에서는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좀 확실한 포스를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글입니다. 이즈렐 짱짱을 바꿔준 그리고 나진 와치 조재걸 선수네요. 네, 와치 조재걸 선수 역시 프로 선수답게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는 편이고 기존에 있던 강한 정글러 챔피언들도 자주 이용하면서 약점이라는 강타 같은 그런 막타 부분도 네. 잘 보완을 하면서 정말 그 S급 정글러로 비상했거든요. 그렇죠. 잘생겼고 또 여자 팬도 많아요. 아, 얼굴이 오피죠. 네. 그 실력도 오피고요. 그럼요. 네. 자, 그리고 미드라이언다 런드라의 최재우 선수 그리고 나진송 김상수 선수입니다. 송 선수의 기복 오늘만큼은 없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나진소드는 롤드컵을 다이렉트로 가냐 못 가냐의 기로에서 뭐 다른 팀의 우승, 어느 팀이 우승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본인들의 NLB 우승 한 번 더 찍어놓는 게 사실은 안정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송 선수 남은 NLB에서만큼은 기복 없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원딜라인입니다. 김동희 선수 그리고 김종희 플레이 김종희 선수입니다. 아, 역시 도돌이야. 도도가 오늘도 그 이즈리얼이 나올지 아니면 이즈리얼이 벤이 될지 그 드레이브를 픽할지 드레이븐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왜냐면 전판에 또 김동희 선수가 드레이븐을 흥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올 사전에서 네. 네. 국대원 딜러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김종희 선수 그리고 서포트입니다. 팔구리 이동근 선수, 나진 카인, 장누리 선수입니다. 프레이가 무서운 것은 옆에 카인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죠. 뭐 MSH의 본라인도 강력하고 잘하긴 합니다만 과연 카인 프레이 상대를 얼마나 버틸 것이냐 혹은 거기서 의외로 승기를 굳혀갈 것이냐 이 부분 또 재밌게 관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양 팀의 라인 선수 정보 확인해봤습니다. 자, 방금 전 뭐 하광석 해설이 짚어주신 대로 나진 블랙소드는 롤드컵 네. 진출을 위해서는 NLB 2연속 우승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절실하죠. 네, 지난 시즌에서 스프링 시즌에서 또 NLB 우승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윈터 시즌은 챔스 우승 그리고 이번 시즌 어쨌든 NLB 무조건 우승을 해야 네. 지금 서킷 포인트를 지금 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는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잠시 후에 바로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밴 준비됐네요. 1경기 픽밴 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드레이븐 자르바니 MSH의 키카드였다면
낮이는 소드는 그걸 풀어줄지 아니면 벤을 통해서 풀어갈지. 와, 그 낮은 소드도 결단력이 굉장히 빠른 게 제이스를 벤해버렸어요. 제이스 리신 런드라이 선수의 제이스가 진짜 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사실 뭐 낮은 소드의 팬분들이 반 재미로 기대하는 부분은 아리 드레이븐이 나올까 정도겠죠. 아리 드레이븐 쉬바나 드레이븐 네. 그냥 벤했어요. 언제 저 쉬바나까지 드레시벨까지 벤을 해버리네요. 트펜은 열렸을 때도 픽을 안 한 모습을 체크를 했다면은 굳이 벤을 안 하고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엘리스 벤 네. 엘리스 벤 자르반 혹은 남이 자르반이 예측이 되죠. 네 자르반 일단 자르반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윈터 우승을 만들어낸 소드의 원동력이 그 신문물을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빠르게 완벽하게 흡수시켰던 그렇죠. 이 와치 선수의 능력에 굉장히 좀 비중이 컸었거든요. 아 신짜오 정글 네 당시에 그 초식형 정글러 상대로 푸시 빠른 탑에 플러스 유식형 정글러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좀 그 신문물 영역에 속해 있는 일부 선수들이 연구하고 있는 카르마 정글 같은 거 한 번쯤은 나올 법하지 않을까. 너무 신문물 아닌가요 그거는? 그건 아니, 근데 거의 이미 신문, 솔랭에서 신문물 정도가 아니라 거의 타임머신에서 지금 라일라, 뭐, 켈리오스 뭐 이런 선수들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종교 수준이라서 그러니까요. 그거는 너무 신문물 정도가 아니라 타임머신 타고 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네. 닥터온가요 무슨? 네 어? 11루? 가능성이 낮죠? 네 시비르가 오히려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못 쓰이는 챔피언 이유 중 하나가 사거리 때문에 카이팅 당한다는 점 때문에 또 안 쓰는 거거든요. 물론 카르마 정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충분히 메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쓴다면 사실은 이번 경기 정도가 아 송트패? 아 그렇죠. MSH가 투패를 안 할 거라는 것까지 생각했었는데 송선수한테 투패를 그치? 열어줬습니다. 송선수 투패하면 또 특이한 아이템으로 네 운영을 잘하기도 유명하죠. 기적같은 조냐 타이밍을 통해서 이니셔팅을 거는 그렇죠 그렇죠 자주 보였죠. 플레이도 나왔었고요. 자 플레이와 투패 아 플레이와 투패가 아니라 네 트위치와 투패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트 돌리면서 아 그럼요 네 어 미드지디어 뭐 같이 뽑을 필요가 없는데요. 네 캐트린을 굳이 서폿을 더 숨기겠다는 건가요? 상대도 나왔으니까 그냥 맞춰가는 픽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네 어? 기왕이면 미드는 숨기는 게 어 근데 블리츠 그레이브즈와 블리츠 플랭크 그레이브즈 어 정말 뜬금없죠. 그레이브즈는 그레이브즈가 다시 조금씩 보이긴 해요. 조금씩 조금씩 매치업에도 보이고 아이고 갑자기 저기 네 아 아이, 죄송합니다 아 예 다들 마신스를 네네 아, 저도 실버에서 많이 봤어요 저도 네네 아, 네. 저도 솔레가 보여요. 네 그렇게 따지면 그런 네. 아 갑자기 어제 은교조 나왔어요. 그런 정진호식 해설을 아 저희 아, 동네에선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매치업 얘기가 나와서 네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따라봤는데 안 먹히네요. 네 카인의 레오나 자 레오나 블리츠의 카운터긴 하죠. 그렇죠. 카인 선수가 또 레오나를 잘 쓰기도 하고요. 그렇죠. 원래 논 타겟팅 잘 맞추죠 이 선수. 자 과연 누누 같은 정글러가 나올 것인가. 그렇죠. 지금 정글러가 별로 안 남았거든요. 뭐 이블린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블린 무난하게 한다면 누누 아니면 이블린. 네 이블린 이블린 지금 트위치도 그렇고 이블린도 그렇고 변수를 네.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초반부터 그리고 이블린 나오면은 네. 오! 녹턴! 녹턴으로 가네요. 네 카르마는 무슨 녹턴이든 이블린이든 액페 선수의 베스트 챔피언 중 하나 또 쉔이거든요. 쉔 특페 녹턴 네 가져오나요? 야! 쉔 가져왔어요. 저 스웨인까지 스웨인? 특페한테? 아트록스? 아트록스가 쉔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챔피언이거든요. 자 스웨인 쉔 이게 단순한 가위바위보예요. 아트록스 같은 정말 칼날이 날카로운 하지만 몸이 약한 딜러들은
쉔 같은 바윙이 약해요. 그렇죠. 특히 뭐 마이라든지. 네. 아트록스가 네. LCS에서는 픽이 되어 정글로도 되고 탑으로도 쓰이고, 근데 승률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 상대 조합 보면 다 튼튼해가지고 네, 애매하거든요. 아 물론 지금 연계 플레이 자체는 아트록스가 할 게 좀 많긴 많아요. 레오나 궁도 있기 때문에 저 레오나 녹턴이 싹 들어가면서 아트록스가 어긋나면은 뒤에서 트위치 딜. 아토스 조금 무리가 있죠. 네. 픽을 합니다. 조합이 쉔, 완성이 됐죠. 쉔 네. 상대라면은 이거는 미드 정글은 일단 나진 블랙소드의 모스 챔피언이 나왔죠. 둘 다 원딜과 뭐, 녹턴. 네. 사실 지금 뭐 속된 말로 궁서체로 지금 네. 네. 나진 블랙소드는 사실은 여기서 무슨 뭐 여유를 부린다든지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스윈이 좀 뜬금없이 나오기는 했는데 성장했 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미드 라이너보다 지금 스윈이 되게 활약을 할 수 있을 여지가 보이거든요. 왜냐면 적이 좀 이렇게 무식하게 들어오는 챔프들 위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 일반 번역한 AP 누커로는 그걸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자, 하지만 역시 MSH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뭔가 후반에 한타 조합을 생각했을 때 네. 아까 방금 전 경기에서 제니스 블라스트 1경기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가 초반 라인전에서 그렇죠.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런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잘 밟아가야 됩니다. 아마 주로는 초반 라인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라인상 모두 완료가 됐고요. 스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속의 마법 관통력 상대가 특패니까요. 걸어오는 골카갱 같은 거 피하기 위해서는 이속이 필요하죠. 21연구 자 그리고 낮은 송 선수의 투패입니다. 쌍관의 이속 쌍관 이속 네 맞아 하나 뺐네요. 급성 21 오 9형 21 유틸 오? 유틸 투패 뭐, 송 선수면은 뭐 역시나 뭐 색다른 시도 열린 사고가 강점이니까요. 요즘 이속이 엄청 빨라지는데요. 돈까지 다 찍었고요. 저는 또 그게 있죠. 스윈과 투페이를 비교를 하자면은 정글러가 스윈 쪽이 좀 고통 받습니다. 스윈이 기동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푸시도 좀 느리고요. 네. 첸입니다. 투페이가 네. 유틸 가져가면서 좀 그쪽을 녹턴과 함께 좀 극대화시키겠다. 공속과 고정 체력. 네. 제일 무난한 세팅 중에 하나죠. 921. 채페 뭐 돈 특성까지 생각하면은 이번에 그 속임수 주사의 패시브 바뀐 것까지 더하면은 꽤나 뭐 돈은 짭짤하게 벌릴 것 같고요. 자 엑스펜션 선수의 다이애나입니다. 순간 이동 들었어요. 네. 네. 뭐 무난한 세팅. 제일 무난한 세팅. 마감 중력. 921. 921. 어 공속을 주네요. 다이애나는 후감 대신 공속 선택을 합니다. 네. 자르바는 역시 고정 데미지 15. 21 9 9 와치하면 녹턴이죠. 아마추어 템터 유명했거든요. 방관 고정 데미지 특성 9 어 21 9 21 9 어 21 9 그레이브즈. 네. 정말 오랜만에 본 챔피언이죠, 그레이브즈. 양 팀 원딜러들이 다 정화를 들었죠? 네, 그리고 그레이브즈가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팩이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적의 그 챔프들이 무식하게 들어오는 챔프들이라 보니까는 네. 거기에 연막탄 한 방에 빨리 뽑기로 뒤로 빠지는 식의 플레이가 정말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룬투스턴 특이한 점 없고요. 또 한테 그것 때문에 OP도 오르기도 했죠. 연막탄의 범위 때문에. 자 그리고 프레이 선수의 룬입니다. 역시 특이한 점 없고요. 드레이븐 룬드 요즘 공약이었죠? 21구 긴장감이 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룬과 특성 확인해봤습니다. MSH 제니스 블라스트라는 큰 벽을 넘긴 했습니다만은 네. 더 큰 벽이 네 진출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진 블랙소드이고요. 최고의 또 에로의 인기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고 또 제니스 블라스와의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또 긴장이 좀 손을 풀었다. 네. 네. 또
게임 감각을 더 키웠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1경기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초반 라인전부터 잘 풀어나가야겠죠. 양팀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신 12강 A조 진출전입니다. 빠르게 이동. 뭐 빠져? 다이애나? 자, 일단은 와드를 레오나도 못 봤을 것 같은데요. 이거 봤나? 레오나는 아, 본 것 같네요. 다이애나 봤고 레오나는 네 못 본 것 같고 와드만 꺾고 뒤로 빠졌네요. 네. 와드를 잘 꺾고 빠진 거니까 다이애나가 네, 와드를 잘 꺾고 빠졌기 때문에 일단 위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슬레인이 초반 약한 챔피언이다 보니까 와딩 잘 해야겠죠. 블리츠 PC방 대회 우승 나 블리츠 클랭크 아니다 스킨 그쵸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상대는 챔스 NLB 우승 뭐 스킨을 주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돈을 주죠. 로드컵 우승을 하면 스킨을 주죠. 만들어주죠. 만들어주죠. 네. 그렇네요. TPA 스킨을 또 네. 만들었었죠. 블루스타트. 블루스타트입니다. 라인 스왑인 것 같죠? 일방적인 딜 교환. 네, 이 딜 자체는 스윙 정말 세죠. 다만 약하다는 거는 1대1 구도가 아니게 됐을 때 그리고 라인 푸시를 당할 때 라인 스왑을 먼저 오히려 걸었고요. MSH가 네, 쉔이 뭐 버티는 측면에서는 괜찮긴 합니다만 일단 블리츠의 강점은 상대가 레오나이기 때문에 도박수를 안 두겠다라는 선택을 한 겁니다. 강점을 좀 접어두고 샌도 어쨌든 라인스왑에서 잘 버틸 수 있는 네. 지표 중에 하나고 굳이 블리시가 카운터에 레오나 라인전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기겠죠. 자 빠르게 라인 푸시해주고 있는 MSH 타워 체험 진짜 기스도 안 나요. 확실히 타워 좀 패치가 눈으로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구도가 되면 사실은 녹턴 입장에서는 대놓고 탑커버를 선택을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자르반도 바텀 쪽으로 네, 먼저 모습을 보였어요. 서로 커버를 오는 구도 이런 변수가 없는 라인 구도 자체를 MSH도 원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스타트의 라인 스왑까지 했던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강점이 뭐냐면은 강세현에서 말씀해주셨던 약점이 그대로 커버가 되는 겁니다. 스웨인이 특별히 라인전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서로 정글러가 모습이 보이니까 라인 먼저 밀고 도망가는 식의 로빙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1대1 라인전이 네 이렇게 녹턴의 움직임을 마크를 해주고요. 봤어요. 이거 거의 5점 수준인데요. 따라가면서 까지 왔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양팀 CS라든지 여러가지 차이가 없고요. 자 쉔 로밍? 로밍? 저 미드 쪽 로밍 갔어요. 이거 전혀 모르죠? 와 이 선수 또 로밍가. 이거 녹턴 왔다가 골카 빠지고 자 전면으로 살아갈 각이 나오긴 합니다만. 아 이제 큐가 들어갔고 큐가 안 들어갔죠 지금. 자 녹턴이 도망 야수. 와 마치 스펠실드. 와 녹턴 전멸도 했었어요.
오프에 전면 있어요. 있어요. 야! 잡았어. LSH! 이걸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결국에는. 잡아냅니다. 라인이 당기고 있거든요. 보시 지금. 네. 탑에는 어차피 그레이브즈가 다 먹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보내주고 탑이 생각하는 것 같네요. 자 이거는 그 정상적인 어떤 구도로 가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도박수를 넣는데 일단 성공적이에요 초반. 아 다같이 때리는데. 와 안정적으로 뒤쪽 순간이동 상당히 좋고요. 제 깃발까지 꽂고 공속증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때리는 건데 타워 체력이 진짜 안 빠지네요. 근데 이렇게 타워 체력 안 빠지는 자체가 MSH가 더 좋은 구도예요. 바텀 타워가 빨리 안 밀리기 때문에 지금 자리 완전 비워놨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퍼블을 먼저 가져간 쪽은 MSH입니다. 그러니까 마일로 블레이브 이 선수가 진짜 로밍 타이밍이나 그런 걸 잘 재네요. 네. 자르바는 벽 넘어. 쟤는 와드 없는 루트 따라. 네. 하솔라가 저런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오르베 다이애나. 자 바텀 포탑이 체력이 슬슬 빠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탑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게 미드 주도권을 뺏긴 바람에 자르반이 미드 위드로 미드 위주로 보게 되면 탑이 지금 너무 괴롭거든요.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자 아, 자르반입니다. 소드가 프리징을. 근데 이거는 녹턴까지 오면서 자르반까지 같이 잡아버리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소드 어느 정도 예측했을 텐데요. 바텀. 어 그래. 잡히지 않죠. 바텀 바이저. 바텀 바이저. 계속 커버. 녹턴 뒤에 있어.